지독하게 아픈 사실, 너밖에 모르는 이 지독한 현실. 잘 들어보시면 지독합니다. 행기 씨가 누가 몇 개월 전에 있었던 일. 요즘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셨다는. 너무너무 죄송하고. 계속 연기 들어가시고. 연기 바로 연기 들어가잖아 이거. 아닌 것처럼. 저희 FTL랜드 컴백. 네. 장난 아니에요. 몸 아파. 왜 유? 지금 현재 시각은 9시 살짝 넘었는데요. 이른 아침부터 저희도 좀 고생하고 있고요. 특별히 준비한 거는 홍기건이 무대 위에서 가사 드리는 거. 가사 실수냐? 제대로 한번 지켜봐 주세요. 네, 준비되면 올라올게요. 네. 자, 가보자. 파이팅! You in my hair, everybody in my hair. 마지막에 클로즈 기타만 잘 들어보시면 여기 지독하기가 홍기 씨가 불과 몇 개월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지독하게 아픈 사실, 너밖에 모르는 이 지독한 현실. 나 연기하죠 또? 연기 들어가서 네. 연기 바로 연기 들어가잖아 이거. 아닌 것처럼. 요즘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셨다는 소문이 있어요. 새로운 기타 사려고. 아 진짜요? 아 그게 새로운 사랑이에요? 네. 아, 제가 알고 있는 그런 거 말고? 아니 저 어머니가 지금 아프리카에 부유한 뉴스를 얻기 위해서 갑자기 갔다고 괜히 짰나봐. 그랬어. 이번에는 좋은 분의 자작곡으로 고백하실 분들이 쓰실 수 많이 불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담긴 애인이 되주길 바래요. 그런 노래. 저희는 팬분들에게 저희는 두 번째 메시지. 언제? 몰랐죠. 네. 제가 개사를 했어요. 서툴게인데 서툴게라는 가사가 있는지 서럽게 전혀 다른 듯. 괜시리 급한 마음뿐이야 서럽게 보여도 서럽게 보여도 뭐 저야 뭐 항상 저만의 스타일이 있죠. 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그쵸. 더 한다고요? 평소보다 원래대로 해요. 텐션을 두 배를 더. 아, 안 돼요. 많이 빨려져요. 아, 이진 씨도 오늘 1위 후보. 네. 야, 여러분. 알아서 할게요. 네. 일단 네, 알아서 할게요. 자, 오늘 무대는 엠블락, 아, 블락비 지코가 따. 제가 블락비 팬분들, 블락비 우리 후배님들 너무 죄송해요. 제가 예, 엠블락이라고 제가. 엠블락, 아, 블락비. 사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꾸 내가 할 거야? 안녕하세요, 팬더! 승현군 소개해주세요! 네, 이번 타이틀 지도하게는 일단 뮤비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과거로 돌아가는 거죠. 아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정말 지독하게 한 여자를 사랑했는데
뭐 이렇게 헤어짐으로서 인한 그런 슬픔을 담은 굉장히 모던하고 무게가 있는 노래 진짜 그런 슬퍼. 모던 록입니다. 네, 저희 FTR은 이번에 지독하게로 당분간 한국에서 쭉 여러분들 곁에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FTR은 항상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엔드레스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일 우리 함께 Music makes one. Mnet.